민가진입니다. 오늘은 정말 질문이 정말 정말 너무 많았던 여드름 흉터 없애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사실 여드름 흉터, 여드름이 생기지 않도록 평소 피부 관리나 몸 컨디션, 먹는 것 이런 것들을 제일 잘 지켜주시는 방법이 좋고요. 이미 생긴 여드름 흉터에 대해서 같이 없앨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흉터가 좀 붉게 났을 때는 여드름을 진정해주는 게 좋아요. 그럴 때 좀 자주 쓰고 있는 제품이 여드름 패치나 이런 스팟 크림이에요. 이 크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흰색 크림인데 트러블을 조금 진정시켜주면서 흉터를 옅어지게 만들어주는 제품이에요. 틴트리 성분이 같이 있어서 여드름 그 올라왔을 때 조금 이렇게 완화되는 효과도 있고 제가 여기다 듬뿍듬뿍 얹어주니까 약간 각질도 같이 좀 제거가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여드름 흉터 있는 부분 또 여드름이 올라왔을 때 발라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드름을 압출했을 때 저는 평소에 여드름을 압출하고 나면 바로 여드름 패치를 붙여요. 그래야지 흉터가 좀 덧나지도 않고 패였던 상처가 금방 아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또 두 번째로 제가 정말 자주 하고 있는 게 이런 모델링 팩인데요. 피부과에서 여드름 압출을 받아보신 분 있으신가요? 피부과에서 여드름 압출을 한 뒤에는 무조건 이런 모델링 팩을 해주세요. 왜 이런 모델링 팩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트러블이 생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쿨링감으로 피부 온도를 내려주시고 또 수분감을 충전해주시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해요. 제가 정말 자주 쓰고 있는 이 닥터미우 시에갈로 허브 모델링 마스크 블루 여기 보이시나요? 저는 사용을 이걸 개봉을 했을 때 이렇게 날짜를 적어놓고 사용을 해요. 보시면 이 모델링 팩 안에 허브 입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게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요. 가격이 2만 원대예요. 근데 한 10회에서 15회 정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한 번 할 때 2천 원? 합리적이고 가격적으로 좋아요. 그리고 이 고무 팩이랑 해면을 같이 구입을 하셔야지 훨씬 편하실 거예요. 세 번째, 거뭇거뭇해진 이 여드름 흉터. 거뭇거뭇해진 여드름 흉터는 각질 관리를 정말 잘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 표면에 있는 거뭇거뭇해진 흉터를 제거를 해줘야지 새살이 돋으면서 원래 있는 피부 색깔이 많이 생기거든요. 제가 자주 쓰는 거는 이 닥터자르트 마이크로 밀크필이에요. 이 제품은 처음에는 이게 될까? 하는 마음으로 썼는데 약간 코코넛 제품이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으로 이렇게 섞어서 솜에다가 이렇게 축축축 묻혀서 거즈면으로 살짝 닦아내면 되는 건데요. 약간 보습감도 지켜주면서 각질 제거도 같이 되는 제품이라서 저같이 예민하고 좀 건조하신 분들이 쓰기에는 좀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비타민 가루. 이 가루는 멀티로 활용할 수 있어서 제가 많이 소개드렸던 제품인데 여드름 흉터나 미백에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을 크림과 같이 섞어서 흉터가 좀 신경 쓰이는 부분에 발라줘도 좋고요. 저는 이 모델링 팩을 할 때 같이 써요. 평소에 수분감을 주는 앰플과 이 가루를 소량만 섞어서 믹스를 해준 다음에 피부에 전체적으로 발라주세요. 다음에 이 모델링 팩을 해주는 건데요. 시간이 지난 뒤에 떼어나면 확실히 피부 톤이 전체적으로 밝아져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앰플과 함께 이 비타민 가루를 같이 믹스해서 여드름 흉터가 신경 쓰이는 부분에 발라주세요. 근데 주의할 점은 상처가 있는 부분에 쓰는 게 아니라 거뭇거뭇해진 그런 흉터에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각질 관리, 비타민 관리, 진정 관리 이거를 반복적으로 하셔서 효과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제가 평소에도 쓰고 있는 제품이라 제가 정말 유튜브 초반에 했을 때부터 소개했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아 뭐야 새로운 제품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또 여드름 흉터에 재생크림을 꾸준하게 발라주는 것도 정말 도움이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재생크림 뭐가 좋아요? 이 편도 준비했으니까 다음에 올라오는 영상도 꼭 봐주시길 바래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꿀피부가 되는 그날까지!